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그는 칼 한 자루 소유하지 않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몰아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은 전혀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다 빼앗아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박해자들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당시 이스라엘의 궁핍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을 작고 초라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세울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큰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며 나는 약한 므낫세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근원을 직시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한 출발점입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지 알지 모른 채 함께하지 않으신 것만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명에 도전을 주실 때 나는 지극히 약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택하실 때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역시 개바로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용기 없고 소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불만으로 가득한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다 여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통해 미디안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길 원했고 또 자기를 부르신 은혜임을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표징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징 앞에 그는 이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그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살롬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살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원과 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살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의 연약함을 보고 낙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